배지환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적극 어필했고 유중일 감독이 빅리거인 배지환을 무조건 뽑겠다고 말해 화제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18일 전력강화위원회 조계현 위원장이 회의에서 배지환을 뽑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데이트폭력과 한국비하 발언을 했던 배지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고 앞으로 대표팀 선발은 공정과 투명성이 우선이며 음주폭력 성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선수는 무조건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빅리거인 배지환을 포함해 약물 전력이 있는 최지만, WBC 대표였지만 음주 뺑소니 경력이 있는 이용찬, 야구팬을 폭행한 최정, 뒷담화로 무리를 일으킨 하나 김서현과 한국 최고 에이스 안우진과 김유성, 이대아 김대현, 성추문의 박동원과 조상우는 영원히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며 음주운전 3회의 김재영과 박기혁, 병역비리 정현욱도 이젠 국가대표 코치가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기존 기술위원회를 재편했으며 앞으로 야구팬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대표 발전과 선수 육성을 방향으로 잡아 국제대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야구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WBC 때 음주 뺑소니 뽑아놓고 그때그때 말이 바뀐다. 최정은 미성년자 폭행했지만 용서를 받았고 입건이 안 돼서 국대 뽑힌 거다. 최고의 전력으로 나가는 게 국제대회다. 과거 잣대로 마녀사냥 조장하지 마라. 여기가 공산국가인가. 야구인들끼리 저런 자리 꽤 차고 있으니 국제대회 경쟁력 더 떨어지는 거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